저승사자와의 놀림. 위험이 가득합니다. 육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육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검은 맘바뱀과 마주하게 되면 하이에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흥미로운 순간을 확인하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뱀 대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야생동물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며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나는 먹이부터 적까지 같은 환경에 사는 많은 동물들에게 도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상대가 있습니다. 블랙 맘바죠. 만남이 드물다고 해서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뱀은 메뉴에 없지만 아프리카 비단뱀은 예외입니다. 검은 맘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려운 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최대 14피트까지 자랄 수 있는 독사이며 시속 12마일까지 이동하는 뱀이기도 하죠. 블랙 맘바의 독은 15분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이에나를 쉽게 물리칠 수 있죠. 하이에나들이 교활하더라도 이 파충류들과 맞서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겁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블랙맘바에게 물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드물죠. 하이에나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블랙맘바를 화나게 하면 하이에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에나 배틀을 좋아하신다면 댓글 1번을 부탁드립니다. 블랙맘바에게 물린 상처는 몇 시간 안에 하이에나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사자왕의 적일지도 모르지만 블랙맘바와 맞으면 상대가 되지 않죠. 게다가 비단뱀은 종종 음식을 훔치기 때문에 이제 하이에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엄청난 사냥 실력을 갖춘 교활한 사냥꾼이지만 하지만 이 불운한 하이에나는 거대한 아프리카 비단 구렁이의 맛있는 먹이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비단구렁이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아프리카 비단구렁이가 하이에나를 잡아먹는 사례가 있었죠. 다행히 하이에나는 오늘 비단뱀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비단뱀은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간 후 호기심 많은 하이에나에게 경고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죠. 또한 하이에나와 비단뱀 사이의 일반적인 먹이는 영양과 작은 임팔라입니다. 비단뱀의 먹이를 훔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청소부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이에나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이죠. 그룹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잘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교활함과 지혜로도 매우 유명하죠. 하인을 아프리카 비단구렁이의 먹이를 훔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모하게 사자를 둘러싸고 괴롭히며 초원의 영주의 먹이를 훔치기도 합니다. 비단구렁이는 입에 음식을 가득 담아 도망치거나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이번에는 하이에나 3마리가 거대 비둘기의 음식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이에나는 거대 비둘기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작은 비단뱀 때문에 위협 수준은 높지 않을 겁니다. 하이에나는 그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격했죠. 그러나 아프리카 비단구렁이는 매우 위험한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이에나는 용감한 동물이며 종종 비단뱀의 입에서 영양을 훔치기도 하죠. 결국 그것은 실수로 작은 먹이가 비단뱀의 공격을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서운 독이 있는 포식자인 검은 맘바뱀은 몽구스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죠. 치명적인 독을 지닌 종임에도 불구하고 독사는 이 작은 포식자와 만나면서 언제나 약한 입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몽구스의 먹이는 강력한 타격을 견뎌야 하죠. 독사의 비극적인 결말. 블랙맘바는 세계 최고의 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구스의 강력한 반격에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킹코브라는 작은 몽구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죠. 그러나 그 존재는 빠르게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적들에 직면한 킹코브라는 누구를 공격할지 결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몽구스의 빠른 반응은 킹코브라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파충류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뱀 대 갑푸친 원숭이. 대부분의 경우 꼬리 감는 원숭이는 대개 아메리카 대륙에만 삽니다. 그들은 또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죠. 그들은 거의 항상 큰 나무 꼭대기에 거주합니다. 무리에 속한 성인 수컷조차도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 갈등을 겪죠. 그들 사이의 치열한 전투는 조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그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 감기 원숭이는 잡식성 성격에 맞춰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이 생물은 과일, 견과류, 새싹, 씨앗, 거미 및 기타 곤충은 물론 새의 알과 개구리, 도마뱀과 같은 작은 저축동물, 심지어는 그 종류까지도 먹을 수 있죠. 자연 환경에서 그들은 돌도구와 막대기를 음식에 접근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축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G는 원숭이와 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이죠.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먹이를 쫓습니다. 그러므로 G가 뱀의 시야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잡아먹기에는 아주 쉬울 겁니다. 킹코브라와 같은 독사라도 도원숭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이 영상에서 원숭이는 두려움 없이 킹코브라와 대결합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조롱하죠. 계속해서 코브라의 치명적인 공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능숙하게 코브라를 피했습니다. 원숭이는 사고작용에 실증이 나자 보복을 가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접근하고 움직이며 이로 인해 킹코브라가 끌려가게 됩니다. 원숭이는 때리거나 물어뜯음으로써 킹코브라가 패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꼬리감기 원숭이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서로 다른 경고를 표시합니다. 위험을 깨닫고 그들은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적을 겁주어 쫓아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리를 내서 독사를 겁주어 쫓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갑부친 원숭이는 본질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죠. 호기심과 어리석음 사이에는 얇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쥐뱀에게서 먹이를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풍부한 성인 남성이 원숭이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위험도 없이 식사를 확보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첫 번째 생존 교훈이었고 꼬리 감는 원숭이들은 야생에서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웠습니다. 나무에서는 민첩하고 민첩한 생물이지만 아기 원숭이는 여전히 비단뱀의 번개처럼 빠른 공격의 희생양이 되죠. 또한 개코 원숭이의 적은 사자, 치타, 하이나, 심지어 나일라고와 같은 큰 고양이과입니다. 홍수 시즌이 오면 개코 원숭이는 자신의 무리를 위험으로부터 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악어는 백상어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는 힘을 가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살인악어가 개코 원숭이 무리를 공격합니다. 불행하게도 원숭이는 포식자의 공격으로 인해 발이 부러졌습니다. 개코 원숭이들은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반격을 가하죠. 그러나 악어의 날카로운 이빨에는 여전히 아기가 갇혀 있습니다. 어미 개코 원숭이는 자신의 새끼가 눈앞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합니다. 원숭이, 영양, 얼룩말과 같은 중간 크기의 먹이는 그들과 맞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부가 항상 먹이를 잡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뱀 대 사자. 라이언스는 치열한 전투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고보라와 마주하면 이 큰 고양이는 약해지죠. 두 종 모두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블랙맘바에게 물렸을 때 사자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블랙맘바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독은 최고의 무기이며 무서운 수준에서는 사자의 몸 내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킹코브라나 블랙맘바를 한 입만 물어도 대초원의 왕을 물리칠 수 있죠. 특히 뱀독은 복잡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배설기관은 모두 공통 다핵선에서 유래하죠. 독의 해로운 영향은 끔찍합니다. 블랙맘바에게 물린 상처는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일련의 부상을 유발하며 경련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기절시킵니다. 킹코브라는 새끼사자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새끼사자의 호기심은 본능에 의해 억제되죠. 사자 가족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쳐 킹코브라를 공격합니다. 포시저는 독을 뱉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을 눈에 뿌리면 사자는 평생 실명할 수도 있죠. 호기심 많은 성격의 미숙한 사자는 이 바위비담임을 주저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열어 위협하지만 작은 사자는 여전히 공격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죠. 이 도전에 앞서 바위비담임은 즉시 반격을 시작해서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물었습니다. 이때 어린 사자는 적의 무서운 힘을 깨달았습니다. 바이비라맴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헛된 일이었죠.